안녕하세요, 승률 아빠입니다. 오늘은 고치기 어려운 치매와 위암 치료제로 특허받은 멀구슬나무 촬영하려고 나왔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큰데요, 10m까지 자란다고 해요. 이 멀구슬나무는 멀구슬나무과 낙엽 교목으로 한국과 일본, 타이완, 서남아시아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 약간의 독성이 있어 다량 섭취하면 인간에게는 위험하지만 새들에게는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들도 이 열매를 폭식하면 술 취한 것과 같이 비슷한 상태가 된다고 해요. 이 열매는 처음에는 녹색이나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익습니다. 이 바깥은 말랑말랑하고 가운데는 딱딱한 종자가 들어있는 핵과입니다. 이 손가락 첫 마디만한 크기에 모양은 둥글거나 약간 타원형이고요. 긴 자루에 주렁주렁 매달려 겨울을 지나 다음에 여름까지 달려 있습니다. 달콤하여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비슷한 나무로 인도 멀구슬 나무가 있는데요. 인도인들은 거의 만병 통치약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장가지로 이를 닦았고 즙으로는 피부병을 고쳤으며 잎사귀를 놓아두면 해충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동의보험에 의하면 열매는 열이 몹시 나고 답답한 것을 낫게 하며 오줌을 잘 통하게 하고 배 안은 세 가지 충을 죽이고 온갖 헌데를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기의 안껍질은 햇볕에 말려 역시 구충제나 피부병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또 잎은 화장실에 넣어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막았으며 즙액을 내어 살충제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한방에서는 멀구슬나무 줄기 껍질이나 뿌리 껍질을 고렴피, 열매를 천년자라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발음 되게 어렵네요. 천년자. 열매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가슴 통증, 옆구리 통증 또는 복통을 치료하고 기생충으로 인한 충적 복통에도 응용합니다. 충적 복통이란 기생충이 배에 몰려 아픈 증상입니다. 기생충약이 없던 옛날에는 욕이나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멀구슬 열매의 과육을 벗기고 딱딱한 부위인 핵을 취해서 가운데를 구슬 꿰듯이 꿰어 베개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멀구슬 열매 핵으로 염주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런 멀구슬 나무가 치매 예방과 치료에 특허를 받았는데요. 일동 제약은 멀구슬 나무 열매인 천년자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을 추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동 제약은 이 물질을 ID 1201이라 이름 짓고 한국뿐 아니라 유럽, 중국 등에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치매 동물을 통한 각종 실험을 한 결과 이 물질이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상 동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해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강아지 구충제로 말기암을 치료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실제로 이 기생충으로 인한 암의 유발은 꽤 오래전에 제기되었던 주장입니다. 1913년 덴마크의 병리학자 요하네스 피비게르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192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스피로프테라구는 기생충이 바퀴벌레 안에서 기생하다가 바퀴벌레를 먹은 생쥐에게 위암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피비게르 실험 방식을 재현한 연구자들 중 누구도 그와 같은 결과를 내지 못해 결국 오류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를 할지라도 후대의 연구에서 바람 기생충의 존재를 발견하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간암과 폐암을 진단받은 40대 컬럼비아 남성입니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에 따르면 암 환자의 체내에서 암을 일으키는 매우 작은 촌충인 소형 조충우 유전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암은 인간의 암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간의 것이 아닌 특이한 병변이 나와 여러 번 실험을 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기생충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를 먹고 치매를 치료한 분도 계셨는데요. 최근에 올라온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친정 아버지가 혈관성 치매에 걸리셨답니다. 인지적인 면보다는 소변을 못 가리셨는데요. 주무시면서도 소변을 누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실뢰를 하시는데 본인은 소변을 해놓고도 아니라고 하신답니다. 답답할 일이죠. 따님분은 기생충과 치매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하루 두번 드시게 했더니 9일째 복용하시고 며칠 뒤부터는 소변 실수하는 횟수가 점점 줄더니 3일 전부터 아예 안 하신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저귀를 빼고 일상생활을 하시고 계시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소변 보는 횟수도 주셨고 소변빨도 줬고 양도 늘으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치매 진단 받기 전 소변 문제로 1년 넘게 병원을 다니셨고 병원에서 포기하고 그만 약을 먹자 했던 상황이었는데 단기간에 아버님이 좋아지셔서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치매는 병원에서도 치료가 아주 어려운 질병인데요. 멀거슬 나무도 기생충을 죽이는 작용이기 때문에 치매나 암에 좋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열매는 9월에서 10월에 채취하고 잎은 여름에, 줄기 껍질 또는 뿌리 껍질은 수시로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줄기 껍질이나 뿌리 껍질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한 번에 4에서 6g을 달여서 복용하거나 가루로 복용합니다. 물은 한 300cc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옴이나 종기에는 가루로 빻은 약재를 기름에 개어 환부에 바릅니다.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이 천연자와 고련피 모두 독성이 약간 있어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비위가 허한자는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질이 차서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멀구슬나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